김호영을 고소했다가 꼬리를 내린 옥주연. 이번 엘리자벳 논란에는 옥주연이 챙기는 것이 아니냐 인맥 캐스팅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이지혜와 길병민이 있습니다. 한 기사 제보에 따르면 옥주연은 인맥 캐스팅 논란 외에도 상대 배우가 무명이라는 이유로 자신이 출연하지 않겠다고 했다는 폭로도 나왔죠. 옥주연의 이중성은 어디까지인 걸까요? 옥주연이 현재 이지혜와 길병민 말고도 따로 챙기고 있는 잘생긴 남자 배우가 있다고 합니다. 옥주연과 상당히 인연이 있으며 뮤지컬 앙상블 합창단 멤버에서 옥주연이 출연하는 뮤지컬의 주인공으로 신분 상승한 무명의 남자 배우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누군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옥주연 성격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죠. 주둥이까지 언급하며 김호영을 고소해 일이 커지게 만든 장본인이 옥주연 자신이라는 겁니다. 이 모습은 너무 익숙한 모습이었는데 옥주연은 얼마 전에도 누군가에게 굉장히 공격적인 태도로 고소 드립을 날린 적이 있었는데요. 옥주연은 팬텀싱어3에서 심사위원을 맡았습니다. 팬텀싱어는 남자 사중창단을 뽑는 프로그램인데요. 총 12인의 결승자가 나오는 오디션 프로그램입니다. 문제는 결승 12인을 뽑기 직전 옥주연의 심사평에서 비롯됐는데요. 옥주연은 시청자들이 최종 12인은 물론 순위권에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했던 상위권 참가자 구본수의 결승 심사평에서 상당한 아쉬움을 표현했죠. 구본수가 노래를 잘 불렀기에 시청자들은 옥주연의 심사평을 의아하게 봤는데요. 곧이어 구본수가 탈락하는 이변이 그려졌습니다. 팬텀싱어3를 보던 시청자들이 굉장히 반발했던 사건이었죠. 시청자 게시판이 난리가 날 정도의 항의 의견이 모아졌고 일부 시청자들은 해당 심사 및 결승 결과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느껴 고발까지 생각하게 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의 심사 기준과 내역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상황까지 이어졌는데요.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옥주연의 심사평이 구본수의 탈락과 무관하지 않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편집이었기에 일부 시청자들이 옥주연에게 항의 DM을 보냈는데요. 문제는 옥주연의 도넘은 반응이었습니다. 옥주연은 다수가 보는 SNS에 자신에게 항의한 시청자를 저격하며 구본수를 내가 독단적으로 떨어뜨렸니? 어디다가 말을 함부로 해. 예의가 없어도 유분수지 밀어주기.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밀어주니 꼬마야. 네 인생을 살 거라. 머리 나쁘게 여기다가 누굴 밀어주네 떨어뜨렸네 낭비하지 마. 라고 다소 흥분한 듯한 글을 공개적으로 남겼는데요. 여기까지는 자신이 기분이 나빠서 그럴 수 있었다고 해도 해당 시청자는 곧바로 옥주연에게 사과 DM을 보냈습니다. 해당 시청자는 구본수가 떨어져 너무 아쉬워서 그랬던 것 같다. 죄송하다. 평소에 옥주연님 뮤지컬도 많이 보고 좋아했는데 죄송하다. 정말 진심으로 정중히 사과드리며 앞으로도 계속 옥주연님을 응원하겠다 죄송하다. 라며 옥주연에게 사과했습니다. 옥주연의 오만함은 여기서 드러났습니다. 사과하는 시청자를 향해 옥주연은 우리 같은 직업의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야 한다는 법도 없고 보통 귀찮아서 그냥 둔다. 어이없고 가치 없는 공격이 대부분이라 그렇다. 그치만 난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난 한 번 물면 안 놓는 조스 같은 사람이다. 잘못 걸렸다 너. 라며 공격적인 답장을 보냈던 것이죠. 또 그 대화를 자랑스럽게 자신의 SNS에 게재했는데요. 김호영에게 고소를 날리며 주둥이 언급을 하던 옥주연의 아나무인 성격이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옥주연이 김호영의 고소를 취하했더라도 네티즌 두 명의 고소는 지속한다는 것에 일부 네티즌들은 강양 약강이라는 건가? 옥주연이 핑클 시절 뚱뚱한 외모로 인해 악플을 받아 예민해진 건가? 라며 옥주연의 태도를 비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옥주연이 모든 사람들에게 가혹한 것은 아닙니다. 한 남자 배우는 주조연에 전혀 해당하지 않던 무명 배우에서 옥주연이 출연하는 뮤지컬의 주연 배우로 급 신분 상승을 하게 됐는데요. 옥주연은 심사평으로 문제가 됐던 팬텀싱어3에서 마음에 드는 출연자들이 여럿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중 한 명이 이번 인맥 캐스팅 논란의 중심에 있는 길병민입니다. 길병민은 옥주연 소속사라는 것 외에도 팬텀싱어3 출신입니다. 옥주연은 길병민을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알게 된 후 자신의 소속사로 불러들이더니 길병민은 뮤지컬 엘리자벳에서 엘리자벳 남편 역으로 캐스팅됐죠. 그런데 길병민보다 더 황당한 케이스가 있는데요. 바로 팬텀싱어3 출신의 김성식입니다. 김성식은 팬텀싱어3에서도 가창력으로 극찬을 받았던 배우는 아니었고 방송 초중반까지만 해도 결승은 꿈도 못 꿀 하위권 참가자에 가까웠습니다.
다만 큰 키와 깔끔한 외모로 더 주목을 받았었죠. 참고로 김성식은 길병민과 같은 중창단에 들어있는 멤버이기도 합니다. 옥주연에게 김성식은 소속 배우의 친한 친구가 되겠네요. 뮤지컬에서 합창을 주로 하던 무명 배우 김성식은 옥주연이 출연하는 마타하리에 캐스팅됐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그 배역은 무려 남자 주인공 아르망 역이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김성식은 팬텀싱어 이후에도 뮤지컬 공연 무대에서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 팬텀싱어 심사위원이었던 옥주연의 뮤지컬 남자 주인공으로 직행하는 꿈을 이뤘네요. 우연이 계속되면 우연이 아니겠죠. 아마도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듯합니다.